그릇을 만들어 판 것이 사실이냐? 예. 어찌하여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거짓으로 현혹하였느냐? 거짓으로 현혹하다니요. 맹세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나무 그릇 때문에 배아리병이 생긴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지 않았더냐? 이유는 잘 알지 못하오나 분명 나무 그릇을 사기 그릇으로 바꾼 이후에는 배아리병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하면 그릇을 팔아 막대한 이득을 취했으려다. 막대한 이득이라니요. 그저 형편껏 가져오는 것들을 받았을 뿐 어떤 이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릇을 팔아 네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백토도 받고 장작도 받고 좁쌀도 받고 무엇이든 가져오는 사람들의 정성을 받았습니다. 사실인가? 예. 실제로 살펴보니 저마다 형편껏 그릇과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결코 이득을 취하고자 한 일은 아닌 듯합니다. 불어 죽어라. 예. 큰 골칫거리였던 배아리병이 사라졌다 하여 연유를 알아본 바 네 소문을 듣게 되었다. 혹 다른 의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것뿐이다. 그럼 전 이제 가도 되는 것입니까? 계속 그릇을 만들어 팔아도 되는 것이지요? 정아! 괜찮아? 어떻게 됐어? 어? 그냥 계속 그릇 만들어서 팔아도 된다고 하셨어. 아유, 사기장님, 이거 드시고 힘내서 예쁜 그릇 많이 만드셔. 저 사기장 아닌데요. 사기장이 뭐 별거라고. 그릇 만들 줄 알면 사기장이지. 고생했네, 고생했어. 자, 이제 먹자. 어? 아유, 여기 앉아서 먹자. 앉아. 아이고.